그동안 옛 청주 강서 예비군 훈련장을 사들여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뭉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은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K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청주시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는 현장 중심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사각지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지역의 카페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과 특색 있는 메뉴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청주에 남은 몇 안 되는 금싸라기 땅으로 청주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기묘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CJB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청주시 여러 개 부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뭉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자세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주시의회 정례의 자리에서 나온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청주시 도시민지 개선과 시민을 위해 재규모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매우 소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공간입니다. 이 활용 방안을 찾는 첫 단계는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미 지난 8월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매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있다며 해당 부지를 적시했고 청주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입을 원하면 연락을 달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의사까지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공문은 그냥 캐비닛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공동주택과, 해당 구청까지 여러 부서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공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 모여 그 흔한 회의나 검토 보고도 하지 않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인사철로 지숭숭한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게 시청 내부의 중론입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17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청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주시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무대륙지원특별법 제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출범한 민간정위원회는 충북의 100년대계를 위해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64만 도민들의 공통의 현안이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은 활주로 두 개 중 하나를 공군 17전투비행단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주공항 여객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는 0.5개인 셈입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그나마 시간당 민항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 이른바 슬롯이 확대됐습니다. 주중 6, 7회에서 7, 8회로, 주말은 7회에서 8회로 각각 1회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하나를 공군과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도내 지자체와 의회,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출범한 민간정위원회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충북의 100년 대기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군공항으로서 열악한 시설에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인 370만 명이 이용하고 내년 3월까지 국제 노선이 17개로 늘었지만 대형 항공기 한 대가 뜰 수 없는 모자라고 짧은 활주로로는
청주공항의 비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대학 외 3개 대학은 공항 활주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조종 연습을 저 밑에 무안공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2028년까지 F-35 전투기를 20대 더 추가 배치하기로 한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 도민들에게 활주로 신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충청 도민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우리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관정 위원회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은 지난 7월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K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 리튬 2차 전지 세계 최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K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고용량 리튬 2차 전지의 초격자 기술을 확보해 7년 후 매출 196조 원, 부가가치 51조 원, 고용 14만 명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인근 4개 산단 1,400만 제곱미터를 상호 유기적인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화단지로 우수 인력과 연구시설이 있는 수도권과 소부장 기업이 위치한 각 지역을 연계해 2차 전지 산업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추격자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1위가 아니라 R&D의 거점으로서 좀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거점으로서 글로벌 R&D 클러스터를 저희 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초격자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토론자들은 미래 배터리 산업으로 고효율의 전고체 배터리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리튬 황전지의 연구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약점과 위협은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이며 글로벌 수요 증가와 탁월한 제조 능력은 기회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단연간에 이제 숙련된 그 노하우, 이제 그 연구 개발 결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데, 이곳 청주가 맨 처음에 이 2차 전지 사업이 이제 시작된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번 포럼에서는 충북의 발전 전략으로 폐 배터리를 활용한 원료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 배터리 구조 혁신,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복지 안전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살피는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청주시에 찾아가는 복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온 간호직 공무원이 79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이 힘든 할아버지에게 일주일 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병원 진료는 받았는지 등 살뜰하게 안부를 묻고 혈압체크를 비롯해 심박수와 혈당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잘 있는지 병이 진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세요. 분들이 천사예요, 저분들은. 청주시는 올해부터 33개 읍과 동지역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 복지 대상 가정뿐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의료복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사각지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 1,200여 명이 1,400여 건의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저희는 간호직이다 보니까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대1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직 공무원뿐 아니라 전기 검침원이나 집배원들도 취약계층을 살핍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요금이 밀리거나 사용량이 급변하는 가구를 점검해 위험 신호가 있는지 지자체에 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08가구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돼 즉각 가정 방문을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도 그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홀로 고독사나 이런 거 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더 혹독한 계절.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복지에 답이 있을 겁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카페들 속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지역의 카페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메뉴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 목계나루 인근에 자리한 대형 규모의 카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 아래 자동차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과 계기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됐고 손님들은 타이어로 만든 탁자와 자동차 의자에서 다과를 즐깁니다. 여기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전부 다 나온 것 같아. 부품서부터 실질적으로 운행했던 차도 있고 애기들이 많이 좋아해요. 일제시대의 연초 집화장으로 사용하던 장소가 클래식 자동차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카페 안팎에 정차되어 있는 클래식카만 100여 대. 10년 정도 수집한 차량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구축한 공간인데 차를 관심사로 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뭐 어디서 고치느냐, 이건 어떻게 수리했냐, 기타 등등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차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질문도 하시고 또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요청도 하고. 충주시 연수동의 한 카페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특화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버터 대신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도넛과 콜라겐, 비타민 음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 매장 한켠에선 반신욕과 함께 다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다이어트를 원하기도 했고 또 면역력이 좋은 식품을 좀 샀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으면서 면역력도 올릴 수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을 생각해 만든 메뉴였지만 지금은 성장기 아이부터 건강식을 찾는 노년층까지 남녀노소가 찾고 있습니다. 유가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음식을 좀 가려 먹는 편이에요. 빵도 좀 베이커리 그런 것도 뭐 버터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먹고 담백해서 맛있어요. 대한민국 카페 10만 개 시대.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색 있는 메뉴로 지역 카페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훈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오래전 통일전망대 건물로 쓰였던 고성 통일관이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고성군이 북한 음식점으로 활용하려다 위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테이블과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옛 통일전망대 통일관입니다. 고성군은 바로 옆 통일전망타워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곳을 북한 음식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나 단체가 운영을 맡아 북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그간 16억 원에 가까운 예산도 들였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어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성군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왔고 올해 초 결국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진의 음식점 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고성군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당시 긍정적인 남북관계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절차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강원 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용도 지구가 맞지 않아서 선 통일 전망대 관광지 지정 후 내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북한 음식 전문점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일부는 산림청 소유인데다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정부가 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수용해 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주연 뉴스 김도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에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6년 동안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가량 줄어 시도교육감 재정난이 심화되고 시도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정이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에 이어 9월에는 청년 친화 우수 광역자치단체 정책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달에는 지방자치 경영 대전 대상과 올해 SNS 유튜브 대상 3년 연속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정신건강과 미디어 소통 노하우를 탐색하는 생생 토크를 열었습니다. 인문사회대 9개 학과 학생회장단과 전임 교수 등이 참석한 오늘 생생 토크에서는 성숙한 청년, 대학생이 되는 데 필요한 평상시 정신건강관리법과 함께 인신공격 콘텐츠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정신건강과 소통 능력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생생 토크 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대성중학교 총동문회밤 행사가 오늘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0회 졸업생인 오영식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회장이 지역사회에 꾸준히 봉사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자랑스러운 대성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948년 청주에서 계몽운동과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출범한 청주 YMCA가 오늘 창립 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웃을 섬기는 역할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공적이 큰 봉사자와 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청주 YMCA 곽현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해 청소년과 청년,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쳐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충주시 회원 한마음 대회가 오늘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열렸습니다. 읍면동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김명진 여성회장 등 유공위원 80명을 표창했습니다. 올해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최우수 위원회는 연수동이 수상했습니다.
네, 앞서 청주시가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복지 분야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찾아가는 현장 복지가 곳곳에 잘 정착돼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먼저 찾고 세심하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